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윤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야권 지지층의 시선이 쏠릴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권은 어제 종일 술렁였는데요. 여권에선 현재 검찰총장이 정치 행보를 하고 있으니 임기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압박 발언들이 나왔고 야권은 마냥 반갑진 않은 듯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윤 총장이 과연 정치권에 뛰어들 생각이 있느냐일 텐데요. 윤 총장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현 정부 검찰개혁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증거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 임기를 지키겠다면서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는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정치 입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방역당국은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2, 3주 안에 거리 두기 격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30대는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가 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본 기사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23종에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쪽은 춤추기나 좌석 이동이 금지됩니다. 방문 판매 홍보관도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은 정원의 30% 이내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일상의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방역수칙을 지켜 확산세를 줄이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0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계속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김 장관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느냐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김 장관의 말은 어디까지 맞을까요? 디딤돌 대출로는 5억 원 이하 주거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최대 2억 6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주거 전용 면적 146제곱미터 크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미 면적에서 85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격 역시 한국감정원 시세정보에 따르면 하한 평균 5억 1,500만 원, 상한 평균은 5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4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어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김 장관의 수도권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말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김 장관 자신의 집을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